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을까?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찾던 세상 만물의 근본이 나르케, 고대 7대 현인 중 하나인 탈레스의 말처럼 만물의 근본은 물이었을까? 그리스에서는 생산활동과 기술적인 일은 노예들이 도맡아 했어.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인들은 실용적인 일에 신경을 덜 쓸 수가 있었지. 그래서 그리스 지식인들 사이에는 사물의 뒤에 숨은 보이지 않는 원리를 찾는 것이 대유행이었어. 만물을 이루는 근본 물질인 아르케와 질서를 찾던 그리스의 자연 철학자들은 인류에게 과학적인 세계관을 남겨주었어. 기원전 582년경 에게해 사모스 섬에서 태어난 피타고라스도 수십 년간 이집트와 바빌로니아에서 공부했지만 이집트와 바빌로니아의 지식 중에도 물질의 근본에 대한 답은 없었어. 피타고라스는 그리스인들이 이탈리아 반도에 세운 식민지인 크로톤에 정착했지. 그는 공동체를 만들어 제자들과 함께 수학, 천문학, 음악 이론을 연구하며 지냈어. 수학 학회라기보다는 오히려 종교 집단에 가까웠지. 사람의 영혼은 불멸하고 죽은 뒤에는 영혼이 다른 몸으로 옮겨간다고 믿었어. 콩을 먹지 말 것, 빵을 통째로 먹지 말 것과 같은 엄격한 교리가 있었고 그중 가장 유명한 교리는 육식을 금지하는 것이었지. 피타고라스는 인간의 영혼이 동물로도 옮겨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동물들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이런 엄격한 교리로 피타고라스는 채식주의를 대표하는 인물이 된 거야. 19세기에 베지테리안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피타고리안이 채식주의를 뜻하는 단어였어. 피타고라스 학파는 비밀결사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었어. 그들은 공동체 생활을 하며 재산을 공유했고 대부분의 가르침은 글 대신 말로만 전해졌어. 그리고 이를 외부로 발설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었지. 이를 어긴 사람은 학파에서 추방했어. 사실 글을 써놓을 만한 재료가 부족했던 시절이야. 이집트의 파피루스는 기원전 650년경 그리스에 전해졌지만 피타고라스 시대까지도 충분하지 않았고 양피지는 아예 없었고 점토판은 기나긴 철학 담론을 적어놓기에는 적절하지 않았어. 새로운 신도를 받는 데에도 까다로워서 무려 5년간의 수습기간을 거쳐야만 피타고라스를 만날 수 있었어. 피타고라스 학파에게 수학이란 논리적인 학문을 넘어서 종교적인 신념에 가까웠어. 피타고라스 학파의 아르케는 수였어. 즉 만물은 수로 이루어졌으며 세상 모든 곳에서 숫자의 비율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지. 물질 자체가 근본이 아니고 물질과 물질 사이의 관계가 근본이라는 거지. 정수의 비만 알면 자연에 작용하는 질서를 알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야. 피타고라스는 어느 날 대장간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는데 좋은 소리가 나는 거야. 고민을 하던 피타고라스는 대장장이가 쇠망치로 철판을 때릴 때 생기는 진동에서 소리가 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 철판이 클수록 음의 높이가 낮았던 거지. 피타고라스는 곧바로 종과 물을 채운 유리잔으로 실험을 해서 물체가 무거울수록 음의 높이가 낮아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 피타고라스는 모노코드라는 실험용 현악기를 발명해. 모노코드는 현이 하나뿐이고 브릿지를 움직여서 현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악기였어. 피타고라스는 현의 길이에 따라 소리의 높낮이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했고 현의 길이가 특정한 비율을 이룰 때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는 것을 발견했어. 현의 길이를 절반으로 줄이면 한 옥타브 올라가고 현의 길이의 비가 3분의 2일 때 조화로운 소리가 나는데 오늘날에는 이를 완전 5도라고 불러. 도와 솔처럼 완전 5도이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뤄. 비율이 4분의 3일 때에도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데 이것은 완전 4도라고 불러. 이러한 발견은 지금까지도 쓰이는 음정이론의 토대가 되었어. 피타고라스는 이에 따라 수의 비율이 음악 조화의 법칙을 지배하고 더 나아가 우주를 지배한다고 결론을 내렸어. 그들은 약이 몸을 치유하듯
음악이 영혼을 치유한다고 믿어서 음악을 듣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고 별과 행성이 어떤 수학 공식에 따라 움직인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서 인간이 들을 수 없는 조화로운 음악을 만들어낸다고 믿었어. 피타고라스 학파 중 수학과 과학을 연구했던 파벌을 마테마티코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수학을 뜻하는 라틴어 마테마티카와 영어 매스메딕스의 어원이 되었어. 피타고라스 학파는 자연의 질서를 수학을 통해 이해하고자 함으로써 수학을 과거와는 다른 차원의 세계로 끌어올렸어. 수를 중지한 피타고라스 학파는 자연스럽게 수 자체의 성질을 연구했고 일은 모든 수의 근원으로 보고 유와 삼은 각각 여자와 남자의 속성을 오는 남녀의 결합을 드러낸다 생각했지. 또한 자신을 제외한 약수들을 합하면 자신이 되는 수를 완전수라고 했어. 그리스인들이 알고 있던 완전수는 4개뿐이었지. 6, 28, 496, 8128이야. 정다각형의 모양을 가지며 순차적으로 더해지는 수인 다각수도 만들었지. 삼각수는 삼각형의 형태를 가지며 연속된 자연수를 더한 결과야. 사각수는 연이은 두 삼각수의 합이야. 오각수는 n-1번째 삼각수의 3배와 n의 합과 같아. 그리고 수학을 통해 사물간의 관계를 깨닫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처음으로 증명했어. 고대 그리스에서 기호나 방정식이 아직 발명되지 않아 말과 기하학적 성질을 이용해 정리들을 표현했어. 그리스인들은 성과 면으로 수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는 한 직각 삼각형의 가장 긴 변을 이용해 만든 정사각형의 넓이는 다른 두 변으로 만든 정사각형들의 넓이의 합과 같다 라고 표현되어 있어. 사실 실생활에서 마주치는 대부분의 삼각형은 직각 삼각형이 아니므로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쓰임새에 많아 보이지 않아. 그렇지만 모든 볼록 다각형은 삼각형으로 분할할 수 있고 모든 삼각형은 빗변과 마주보는 꼭지점에서 빗변으로 수선에 발을 내리면 두 개의 직각 삼각형으로 분할할 수 있으므로 직각 삼각형의 성질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야. 넓이로 표현된 이 정리는 직선의 거리를 측정하는데도 효율적인 도구로 쓰여 훗날 해석기하학의 거리 공식으로 발전하고 고차원 공간 수학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져. 이 관계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리를 계산하고 건물을 짓고 터널을 뚫는 등 수많은 곳에서 쓰이고 있어. 이집트와 바빌로니아에서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지만 피타고라스는 모든 직각삼각형의 숨은 법칙을 증명하고 정리했기 때문에 위대한 업적이 된 거야. 탈레스가 시작한 논쟁의 기하학이 드디어 피타고라스에 이르러 탄탄한 기초를 마련하게 된 거야. 피타고라스가 친구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어. 또 다른 나이다. 220과 284처럼.